뭐안 중요한 경기가 없지만 오늘이 특히 또 매우 중요한 경기여서 저희 순위 위에 있는 팀의 경기여서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 네, 솔직히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전패를 당했는데 또 보니까 또 어차피 어쨌든 저희가 못해서 진 거니까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자꾸 발언 초반에 승기를 잡아도 좀 질질 끌리는 경향이 있던데 보니까 그게 스노우볼을 좀못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니까 이제 포지션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서 그런 쪽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이제 전원 교체라고 저희가 또 정보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좀뭘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그래도 긴장감 유지하면서 경기에 임했어요. 일단 픽적으로는 이제 게임 시작할 때부터 픽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냥 넥서스만 안 터지면 이긴다는 식으로 버티면 이긴다는 식으로 가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위에가 그렇게 터졌어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이게 성적이 좋지 못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좋은 모습 앞으로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뭐 픽도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항상 서로서로 도움은 주고받는 것 같아요. 상혁이 형도 이제 물론 잘하지만 저희 이제 또 피란 선수 최준식 형도 이제 되게 잘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저는 게임했어요. 일단 굉장히 연습실에서 연습을 제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안정감 있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든든해요. 이제 저희도 실수가 많이 나와서 BBQ도 이제 올라오는 것 같고 기세가 그래서 좀 많이 경계하고 저희 실수 줄이는 쪽으로 하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겨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할 거고요. 자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이제 오늘 승리를 기점으로 앞으로 또 BBQ전 이기고 또 계속해서 연승해서 마지막까지 이겨서 이제 프로까지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